서해섬이 쓰레기 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때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불법 소각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대학이 정부 1차 평가에서 하위권에 기록됐습니다. 최종 평가를 앞두고 각 대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의회에 변호사 등 전문직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문 영역의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도내 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 데다 불법 소각 행위도 잦아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해태와 멸치 양식으로 이름이 난 군산 옥도면 계야도 푸른 바다와 한적한 어촌 풍경과는 달리 임시 야적장에 쌓인 쓰레기가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폐 그물에 폐 가전제품, 심지어는 폐차까지 소각됩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고약한 냄새와 재가 공중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닷새 전 소각을 하다 번진 불로 도로 건너편 전신주가 그을리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갈수록 야적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불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리기 쉬운 곳이니까 그냥 분리수거 하지 않고 각종 쓰레기를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버리는. 계야도에는 주민과 선원 500여 명이 매달 수십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만 섬 지역 특성상 종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 버릴 데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거 뭐 분리수거를 할 뭐를 만들어 주거나 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각종 혼합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데도 지자체는 1년에 고작 두 차례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마을 한켠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또 몰래 쓰레기를 태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권유하지만 주민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무단 폐기와 당국의 안일한 폐기물 관리에 섬 지역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정부의 부실 대학 1차 평가에서 도내 7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종 평가까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관련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3년 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던 호원대학교. 재정지원 불이익 속에 정원까지 줄이는 개선 노력 끝에 불명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과 깐깐한 정부 제재가 뒤따르는 대학 평가가 또다시 진행되면서 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1단계 평가에서 4년제 4곳, 전문대 3곳 등 7곳이 하위 40%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대학은 역량 강화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나눠져 학생 정원과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이제 유도하는 거고요. 정원 규모를 보고 감축 비율을, 감축 권고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줄면서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낮은 평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를 제기하는가 하면 8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죠. 2단계는 강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사의 기화라든가는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 가운데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한 순위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 들어 도내 첫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필리핀에 다녀온 30대 여성이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여 보건소를 찾은 결과 뎅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뎅기열은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 감염됩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 의원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전문직 출신 도내 광역 기초 의원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선인 두세훈 도의원 당선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 전 전주가 아닌 고향 완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완주의 변호사 개업은 두 당선인이 처음으로 완주 마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두 당선인은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를 읽고 지방 정치의 가치를 깨달으며 품었던 자신의 꿈을 실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주 뵙고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민원을 듣고 그걸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역시 도의원으로서 정치에 첫발을 내딛은 김기영 당선인. 김 당선인은 10년 넘게 국세청에 재직했고 세무사 개업으로 줄곧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출직으로서 다시 공직에 들어선 만큼 세무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의정활동에 10분 접목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중앙정부처럼 지방정부에도 전문가들이 이제는 입성해야 그 지방정부 취재에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치에 첫 입문한 두 사람과 달리 재선고지에 오른 윤영숙 익산시의원. 직업이 공인회계사인 윤 의원은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역구에서 첫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채 상환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막는 데 앞장선 윤 의원은 기초의회야말로 생활정치 구현의 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원래 봉사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제 가장 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시의원인 것 같아요. 네, 민원을 가장 처음에 듣고 시민들도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임시회에서 도의회나 시군의회 모두 민주당이 독식해 견제와 감시 없는 일방통행식 의정활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허 의원은 견제 없는 지방정부에는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책임 정치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독가스를 마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8살 김모 씨가 오늘 새벽 2시쯤 병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가볼 만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어진 박물관에서는 30여 점의 왕의 글씨가 전시되고 유명 동화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조선 5대 왕이자 세종대왕의 맏아들인 문종의 글씨가 유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당나라 문인 한유의 시를 옮겨 적은 것인데 당시 신하들이 앞다퉈 본뜰 정도로 명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조와 선조 등 선대 왕들의 글씨는 역대 임금의 글씨를 모아 목판으로 찍어낸 열성 어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소장품 특별전 왕의 권위를 담다에는 왕의 존엄과 그 성품이 담긴 왕의 글씨, 즉 어필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열성 어필을 통해서 조선시대 왕들의 성품이나 학문적 소양을 비춰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전시에는 어진박물관이 그간 수집한 유물들을 새롭게 선보이는 절이어서 색다른 즐거움을 한국 소리의 문화전당에서는 세계적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 캐릭터인 윌리를 주제로 한 원화부터 시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그 안에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은 동화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도 다른 색다른 의미가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들이 개최되면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현대는 월드컵 휴식기인 오는 25일과 27일 중국 진안 올림픽 스타디움 등에서 슈퍼리그 2위 팀인 산둥 루넝과 평가전을 갖습니다. 이번 친선전은 산둥 루넝이 전북 선수단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전북은 이동국과 로페즈 등 정예 선수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북 지부는 어제 한솔케미칼 전주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20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앞서 안전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공약 구체화를 위해 한 달 동안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준비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교육청 공약 이행 순서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웅걸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전북경찰청에서 완주서 김용훈 경사와 남원 모범운전자회 김성태 씨 등 45명에게 표창장을 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올 상반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폐원한 도내 어린이집은 전체의 4.8%인 57곳에 달했습니다. 폐원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데 정부 정책이 주로 국공립에 맞춰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0대 도의회는 오늘 353회 임시회에서 세계 잼버리 지원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차기 11대 도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개원식을 겸한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600여 명이 참가하는 국토부 지적재조사 워크숍을 개최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전국 교육 공무원 노조 워크숍을, 다음 달에는 전남북 공무원연맹 한마음 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의 12개 쓰레기통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는 설치된 지 4년이 된 쓰레기통을 한옥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바꿔 시범 설치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